성현아 남편 재혼과 이혼 이유. 성현아가 7년 만에 안방극장을 통하여 복귀한다는 소식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성현아는 오는 2월에 방송될 예정인 파도야 파도야라는 드라마에 출연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성현아는 최근 몇 년간 여러 가지 사건에 휘말리며 논란이 되었는데요. 이번 작품을 통하여 다시 재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성현아는 미스 코리아 출신으로 성현아 나이는 1975년생입니다. 성현아 키는 171cm로 미스 코리아 출신답게 늘씬한 몸매에 예쁜 외모로 큰 인기를 끌었지요. 그러다가 성현아는 1994년 드라마 사랑의 인사로 연기자로 데뷔를 하게 됩니다. 성현아는 불우한 환경에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때문에 성현아가 돈을 벌어야 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아는 언니를 통하여 모델 일을 시작했고 한 달에 20에서 30만 원씩 벌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성현아는 1994년 미스 코리아 광주 전남 예선대회를 통하여 진으로 미스 코리아에 출전을 했고 본선에서 미를 수상하게 됩니다. 성현아는 2002년 엑스토시 사건으로 구속되게 됩니다. 이후 성현아는 한동안 여론의 비난을 받았지만 누드 화보를 찍으면서 재기에 성공을 하게 됩니다. 성현아는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을 하면서 재기에 성공을 했고 2007년 첫 번째 남편 허은규를 만나 결혼을 하게 됩니다. 성현아 전 남편 허은규 직업은 사업가였는데요. 두 사람은 연애한 지 9개월 만에 결혼식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결혼 불과 3년 만인 2010년 3월 이혼을 하게 되는데요. 성현아 이혼 이유는 성격 차이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현아는 2010년 3월 이혼을 하고 불과 2개월 만인 2010년 5월 재혼을 하게 됩니다. 성현아 재혼 남편 직업은 사업가로 성현아보다 6살 연상이었지요. 이후 성현아는 2012년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러나 이 당시 성현아는 성매매 사건으로 재판을 받게 되고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었지요. 이 때문에 성현아는 재혼 남편과 관계가 극도로 악화되었는데요. 성현아 남편 역시 사업이 어려워집니다. 성현아는 이 사건으로 오랫동안 재판을 받게 되는데요. 성현아는 유죄를 받게 되지요. 성현아는 비공개 재판 과정에서 사업가 최모 씨를 결혼을 전제로 만났다고 주장을 했으며 최모 씨는 성현아에게 5천만 원을 주고 관계를 가졌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아무튼 사건을 요약하자면 이 정도인데 성현아는 당시 상당히 억울한 부분이 많았으며 정식 재판을 청구할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성현아는 2016년 다시 무죄를 선고받았고 지난해 5월에는 별거 중이던 남편이 갑작스럽게 사망을 한 채 발견되면서 큰 충격을 받고 연예계 활동을 중단한 바 있습니다. 성현아 남편 사망 이유는 사업 실패로 인한 금전적인 문제로 알려져 있습니다.
성현아의 복귀를 보면서 산전수전 다 겪은 송현아의 멘탈은 상당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의 사건만을 본다면 다시 복귀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말이죠. 성현아는 영화나 드라마를 통하여 연기력으로는 호평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작품에서는 오랜 연기 공백이 무색하리만큼 캐릭터에 대한 깊은 이해력과 풍부한 표현력으로 천금금이라는 인물을 완벽하게 소화해낼 것이라고 하는데요. 성현아가 복귀하는 드라마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게 될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